그렇죠. 인류가 풀지 못한 이건 숙제예요.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들 질문이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또 하나가 탈모 그리고 모발 이식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셨는데 저는 우선 모발 이식을 받은 지가 이제 1년째가 다 돼가고 있어요. 효과는 정말 많이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없던 부분에 머리카락이 차오르니까 좀 신기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발 이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모발 이식을 하면은 그 머리카락은 빠지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뒷머리에 있는 이 수용체가 앞부분으로 왔을 때 그 머리카락은 빠지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를 심지 않은 그 뒤에 있는 머리카락들이 빠진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습니다. 이 약은 무엇인가요? 하시는데 탈모약이고요. 탈모약에는 여러 가지 카피약이 있고 뭐 프로페시아도 있고 미녹시드도 있고 바르는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약을 먹지 않으면은 심은 데만 남고 다 빠져갖고 피콜로 더듬이처럼 튀어나와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약을 먹는데 뭐 아보다트, 헤어그로저, 지금 제가 먹고 있는 뭐 모나페시아 뭐 프로페시아, 뭐 미녹시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약에 대한 효과는 뭐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뭐 여러 가지 먹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약에 대한 뭐 효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리뷰를 할 건데 그 전에 우선 제가 먹고 있는 이 모나페시아 같은 경우에는 프로페시아의 카피약입니다. 그래서 프로페시아보다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고요. 이 약을 먹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이 약을 먹겠습니다. 뭐 의사가 아닌데 이런 말 되냐 하시는데 저는 제가 들은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공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먹는 걸 보여드릴게요. 작은 알약이고요. 팔각형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작은 약이고요. 이 약을 제가 지금 바로 먹겠습니다. 자, 저는 매일 정각 뭐 3시에는 아니지만 3-4시경에 약을 먹고 있고요. 꾸준히 약을 먹은 지는 지금 반년 넘었어요. 일단 이 약을 먹고 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첫째로 부작용이 있나요 없나요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탈모약의 부작용은 성욕 감퇴, 발기부전, 우울증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저는 이게 없어요. 쌩쌩합니다. 아침에 되면은 텐트도 잘 쳐지고 몸도 건강하고요. 되게 좋은데 중요한 게 이게 간에 좀 치명적이래요. 그리고 남자분들 많이 물어봐요. 이 앞머리 쪽에 탈모가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잔털이 되게 많아요. 근데 뭔가 빠지는 느낌이 있어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머리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머리카락은 빠질 때까지 그 한 사이클이 있어요. 휴지기라는 그 사이클이 있는데 휴지기 때 머리카락이 빠지는데 머리카락이 새로 나가지고 자라야 되는데 머리카락이 나서 조금 자랐을 때 탈모가 왔을 때는 자라면서 먼저 탈락이 돼버려요. 그래서 잔털이 많은 거예요. 약을 먹으면은 머리가 새로 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상식인데 발모제는 지구상에 없어요. 발모제는 개씹구라고요. 머리카락이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뭐냐면은 자,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옆에가. 근데 탈모가 돼갖고 머리가 옆에 나는데 이게 빠져야 되는데 약을 섭취하면서 이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사이 옆에 있는 머리가 나고 또 나고 빠져야 될 게 빠지지 않고 붙어 있다 보니까 모량이 많아지는 거고 체감적으로 안 빠지네 머리 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겁니다. 빠지기는 빠져요. 근데 오랫동안 붙어 있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그렇죠. 인류가 풀지 못한 이건 숙제예요. 이거를 풀면은 대대손손 자손의 11대까지 먹고 산다고 들었습니다. 노벨 평화상까지 받고요. 평화상 맞죠? 네, 그리고 이 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반 약국에서 구입을 할 수 없고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저희가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노벨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거 잘라주세요, 관리자님. 죄송합니다. 아니 뭐 지구를 구했는데 평화상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지구를 구했잖아. 탈모를 구한 거는 전 인류를 구한 건데 머리카락 굵기는 굵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거의.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의 명언 제발 좋은 거 쳐 바르지 말고 좋은 거 쳐먹고 잘 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선크림도 많이 바르고 그러셨습니다. 여튼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뭐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저도 뭐 더 공부를 할 거고 알려드리지 못했던 거는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제가 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